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발성 경추 추간공 협착증 케이스 받아왔습니다. 신경이 한쪽으로 많이 막힌 분이었는데 이를 양방위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했던 케이스 받아왔습니다. 경추 추간공 협착증, 전방경추 위압술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미경으로도 이제 추간공 감압술도 하긴 하는데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여기 주사 치료도 많이 하셨고 쭉 주사 많이 경추 주사를 계속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계속 반복하셨고 엑스레이상 봐도 추간공 쪽이 이렇게 뼈로 많이 이제 막혀있는 케이스죠. 주사가 좀 일시적이었습니다. 3, 4번 오른쪽입니다. 3, 4번 오른쪽 4, 5번 오른쪽 신경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꽉 막혀있죠. 4, 5번 5, 6번도 이렇게 막혀있었고 3마디 그 다음에 이 주사 초음파 가이드와의 주사를 이렇게 시행했는데 오래 가는 경우는 한 달 정도 의미 없는 경우는 3일 만에 다시 이 CT 보시면은 막혀있죠. 뼈가 많이 자라나가지고 신경이다. 왼쪽도 많이 막혀있으시지만 좌측은 증상이 없으셨고 오른쪽만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위쪽부터 3,4번부터 이렇게 뼈 덮인 인대 여기 신경이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나가는 신경 쪽 이렇게 감압을 하고 4,5번도 이렇게 V포인트 찾아서 신경 나가는 쪽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5,6번 쪽도 V포인트 찾아서 나가는 신경 쪽 확인하고 3마디 다 신경을 다 이제 풀어줬죠. 여기 보시면 3,4번 오른쪽 4, 5번도 우측으로 신경 감압을 했고 5, 6번도 우측 신경 감압해서 수술은 3마디 다 무리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그러니까 마디 자체가 한 두 마디는 좀 다발성이 좀 그렇고 3마디 이상을 말하는데 인대만 두꺼워진 경우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까 CT 보셨듯이 하얀색으로 뼈가 많이 자라나 있거든요. 주사보다는 수술이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고 간혹 이제 시술 얘기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시술은 막힌 통로를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효과도 주사하고 비슷하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전방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이제 있으나 양측 증상에 좀 효과가 좀 있고요. 편측인 경우는 물론 전방도 유압술 가능하지만 현미경으로 한쪽만 감압하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편측만 감압한다면 큰 수술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발성 경추 추간공 협착증의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진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3마디, 4마디 수술도 잘 진행될 수 있고 하고 나서 환자분은 회복도 빠르시니까 한번 전방 경추 유압술이 좀 고민되신 분들은 후방으로 수술도 한번 시도해보신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